Z-Style. (웃음) 어우, 이게 또 빡세게 붙여놨어.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4월 27일인가요? 그날 많은 신발들이 발매가 됐었는데 피오 오브 갓이라든가 이지부스트 아날로그라든가 몇 가지 신발이 발매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한 가지 신발이 지지난주에 형제의 나라인 스웨덴에서 당첨이 됐었어요. 바로 이거 조던 11 남뱀입니다. 좀 뭔가 품이 들어간 박스입니다. 남뱀에 맞게 박스 겉에도 이렇게 뱀 비닐 같은 그런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조던 11 로우 남뱀입니다. 거의 지금 18년 만에 다시 발매하게 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일단 조던 11 로우의 실루엣 그대로 있고요. 원래라면 아크릴 가죽으로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뱀 가죽의 모양을 따왔고 실제 뱀 가죽은 아닙니다. 세무 같은 소재에 마름모 모양으로 된 코팅이 따닥따닥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같은 분위기에 실제 뱀 가죽을 쓰면 동물보호단체에서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려 18년 만에 발매된 모델이라고 하네요. 애초에 나왔던 로우 버전은 미드컷에서 로우컷으로 이렇게 전환된 이런 형태가 아니라 망사로우라고 불리는 아예 다른 디자인 같은 신발의 아웃솔과 미드솔 정도만 공유하는 그런 모델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조던 11 로우 버전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조던의 두 번째 복귀를 앞두고 나왔던 7가지 모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남뱀 모델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내에서도 아재들은 참 그렇게 열광을 했었는데 나이키 오프라인 매장이라든가 뭐 아트모스라든가 그런 여러 멀티샵에서도 아직까지 사이즈가 많이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기분 탓일까요? 그동안의 조던 11 로우 모델들을 보다 같은 사이즈임에도 더 긴 것 같고 더 납작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다른 모델 좀 갖고 와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 조던 11 로우 UNC와 노량진 갖고 와봤습니다. 노량진에 이런 컬러룩을 많이 신고 계시잖아요. 또 같이 놓고 보니까 또 비슷한데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느낌상으로 되게 납작해 보이고 되게 길어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 그냥 기분상의 문제인가? 같아 보이십니까? 끈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가? 이래도? 뭔가 느낌상으로 좀 그런 느낌 많이 드네요. 이 남뱀 위에 두 가지 색이 더 예전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라이트본 컬러를 되게 갖고 싶었는데 남뱀이 스웨덴에서 당첨되는 바람에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환 시도를 한번 해봐야 하나요? 근데 라이트본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저의 형제의 나라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좀 물량이 많이 남아도는 물건만 저한테 당첨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좀 그렇네요. 제가 저희 집으로 직배를 때렸으면 관세를 물었을 건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미국 배대지로 돌리는 바람에 관세는 물지 않고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착샷 보고 오실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Z-Style.